다음으로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광주에서의 현장 비대위인 만큼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발언 이후에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비대위원님들 또 광주 의원님들 차례로 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 소식을 안고 찾아뵈어야 하는데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민주당의 과오를 덮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쇄신의 출발입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질책과 꾸지짐을 새로운 민주당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광주와 호남 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정신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역주의에 맞섰던 바보 노무현의 정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김대중답게, 더 노무현답게, 우직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비대위는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따르더라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하겠습니다. 호남과 5월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청년 창업가인 김태진 비대위원께서 호남을 대표해서 저희 비대위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죽비 같은 호남의 깨우침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보상 문제는 여야 간의 의견이 합치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드린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의 취지를 잘 살려 추경 편성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보여줍시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협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즉각적인 협상을 제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법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는 이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직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인사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검찰 후보는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 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 또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